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해당 정책에 따라서 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약 5개월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판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돼서 정리해봤는데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월 11일에 담당 판사가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최대 징역형 4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마 불발보다는 여전히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민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결국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CNBC 기사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선거 캠프로 유죄 판결 이후에도 3,480만 달러의 후원금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3,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81억 원이 되겠는데요. 자체 후원금 모금 사상 규모가 최대라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3,480만 달러가 모두 소액의 후원금을 다 모았을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소액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를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죄 판결이 옳은가라는 질문 자체에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 크게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높게 나왔지만 공화당에서는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지율을 봐도요,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0.7%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한 곳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곳의 여론조사 결과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1.4%가량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 즉 대선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나온 결과로는 지금까지도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의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한 곳에서만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대선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온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5개월 동안 지지율이 어떻게 오락가락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과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별 주목해야 할
업종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수혜 업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사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대미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관세 인상 품목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에서 수혜가 나올 수 있다,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약 재탈퇴 또 화석연료 규제 폐지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기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건 민주당의 경우 지금 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태양광, 풍력에서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들, 석탄 채굴, 셰일, 그리고 원자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연임할 경우 친환경 또 인프라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전통적인 에너지 강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IRA와 칩 액트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할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방산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에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얼마나 지금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보도 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위비 증액 그리고 러시아의 뭐 공격을 권유하겠다, 촉구하겠다 이런 멘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에 다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할 경우 방산주 외에도 가상자산 업종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가상자산 업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 쪽으로 좀 쏠려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좀 친화적인 듯한 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가상자산과 공생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갈라질 수 있는 업종들 살펴봤고요. 한편 양당의 공식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27일 CNN을 통해서 첫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각각 7, 8월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된 이후 9월쯤에나 TV 토론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 6월로 확 앞당겨진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원래 9월부터 반영이 됐던 변동성이 6월로 확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6월 27일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TV 토론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